지금 막 가장 페이스북 라이브다. 그러면 지금 3월에서 아무도 예측 못하잖아요. 일부의 아이들은 집에 있어. 뭐 확진돼서 뭐 어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부담 없이 걔도 교실 안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페이스북 라이브 해버리면. 그 아이는 거기서 줌으로 서로 이렇게 연락 주고받거나 톡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에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집에 있는 애들도 소외된 느낌 안 들죠. 수업하는 거 그냥 보고 있는데 뭐. 그뭐 답할 거 답, 야! 아무개 집에서 답해봐! 그러면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 뭐 물론 이거 말고도 뭐 구글 미팅가 뭐 이런 데 기능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워낙 저거 해본 지한 7, 8년 전부터 페이스북 라이브 수업을 했거든요. 뭐 잘나서 한게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면 하는 거야. 그래야 날로 먹지. 뭐 수업한 거 영상 찍어서 올리면 하룻밤새 조회수가 500, 1000 이렇게 갚아요. 그럼 나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애들은 스스로 공부했어.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라.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오프라인 수업도 준비하고 집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또 다른 과제를 준비해? 안 돼요. 너무 피로도가 크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그쵸? 오늘 오전에도 일정이 있고, 뭐, 요즘 2월이 좀 편안하지 않죠? 네, 이번 시간은 그래서 그냥 편안하시게 쉬는 기분으로. 그래서, 야, 이거 이번 학년도 날로 먹을 수 있겠네? 그런 기분 들게 해드릴게요. 선생님, 저거 소개 자료 보셨나요? 앞자리에 앉으신 분도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겠다. 날로 먹는 수업 첫 번째 자료입니다, 이게. 못 받으신 분 뒤에. 요게 이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진도 나가는 분이랍니다. 처음, 첫 시간, 두 시간 정도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돼. 이렇게. 이게 지금 오리엔테이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위에는 애들한테 나눠주고 써서 내라, 이럽니다. 영어로 돼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영어과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영어과 입장에서는 한문 선생님 같으면 한문으로 쓰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요걸 걷어서, 예. 수업에 실제로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애들 출석부를 만들 때 이름 옆에다가 장래 희망을 써줘요. 애가 가령 기자다. 그러면 송영호 옆에 기자. 홍길동인 장래 희망이 유튜버다. 그럼 유튜버. 이렇게 써줘요. 한글로 된 교실에서 보이는 출석부에. 그래서 첫 시간부터 빡시게 애들에게 자기 미래와 싸우게 합니다. 요즘 애들 학교 초, 중, 고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참 이상한 행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낯선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장치는 니 꿈하고 씨름하여라. 왜? 어떤 애들이 사고 쳐? 뭐 없는 애들이 한 글자 뭐 없는 애들이 사고 친다. 꿈 없는 애들이 사고 칩니다. 그래서 여기도 첫 시간에 드림잡 2번이 드림잡 장래희망이 무엇이냐 첫 시간부터 이렇게. 그리고 생활기록 적어주고 그 다음에 취미 그 다음에 카페 블로그 요즘 애들 블로그 하는 애들도 있고 한 번은 30 고등학교 1학년 담임할 때인데 38명 중에 38등을 하는데 진짜 특수반 애가 37등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수업 시간에 전혀 안 자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비교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말 욕구가 여기까지 왔는데 참았죠.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당시 소녀시대 팬블로그 운영자예요. 일 방문객이 1000명 넘고 얘는 사실은
낙천생이 아니라 파워블로거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너의 가장 잘하는 걸 끄집어내는 거. 첫 시간은 뭐냐? 니네가 가장 잘하는 건 나한테 말해. 선생님 그때 아팠어. 이 사실을 10월 말, 12월에 알아가지고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었다. 너희들에 대해서 나에게 홍보해줘. 간절하게 하시면 숨은 그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요. 유튜버가 많아. 왜? 그분들이 밤에 바쁘시잖아. 근데 유튜버가 있으면 그거를 선생님 수업에 100% 활용하실 수 있거든. 그런 기초자료.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중에 유튜브 재생 목록을 운영하는 가지고 있는 선생님, 유튜브 재생 목록 가지고 계신 분, 아 저기 두 분 숫자 여기 뒤돌아서 숫자 봐주세요. 손들어 주세요. 두 분 유튜브 재생 목록, 저 두 선생님이 유튜브 재생 목록을 갖고 계신데요. 선생님들 유튜브 재생 목록 오늘 내일 그냥 바로 만드세요. 왜냐? 유튜브 재생 목록을 활용하면 조용히 하란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반에 들어가서 2학년 1반 재생 목록이죠. 그냥 진도 빨리 나가고 음악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좋아서 죽어. 그러고는 애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선생님 진도 빨리 나가고 음악 듣는 거 어때요?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교직 한 7, 8년간 유튜브 재생 목록 만들고서는 얘들아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지네들이 신청한 음악이라 누군가가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놈을 그냥 고양이 집어들이지. 내 음악인데 방해한다. 그렇게 활용하시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교과 세트. 신규 선생님들께 돌발 퀴즈를 드릴게요. 교과 세트 생활기록부에 몇백 자까지 적어줄 수 있다. 신규 선생님. 네? 바이트도 괜찮고. 몇 글자. 제가 있는 곳이 그 면접 봤으면 그거 얘기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 기회가 다 돌아갑니다. 과세트 몇 글자? 1500바이트인데 몇 글자? 500자 정답입니다. 네. 저쪽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바꾸세요. 네. 500자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모르는 이유는 뭐냐? 500자를 채워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첫 시간에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과세특에 500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 수행평가를 준비했단다. 그런데 이게 500자가 넘어. 이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수행평가해. 그러면 선생님이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 뭐 100점 있으면 20점도 있는 거야. 그러나 선생님은 차별하지 않고 한 만큼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거예요. 이렇게 살살 꼬십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요 표 안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습니다. 왜 칠해져 있을까요? 그 형광펜의 의미는 맞추시면 제가 애들하고 라이브 수업할 때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안 돼요? 이래.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용으로 애들한테 씌워주는 겁니다. 자, 뭘까요? 형광펜이 왜 칠해져 있을까? 힌트. 날로 먹는 세트 입력입니다. 힌트. 네. 애들이 본인이 쓰고 싶은 거. 그렇지. 네. 학년 말에 똑같은 종이를 나눠줘요. 12월쯤에. 나눠주고,
각자 형광펜도 나눠주고 각자 자기 한 것 표시해야 돼. 그게 한 아이가 실제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한 반에 몇 분이나 걸릴까요? 박수 치세요. 예. 불과 한반 입력에 한 시간이 시간 걸려요. 왜? 삭제하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애들이 거짓말 할 것 같아도 거짓말 하는 애 제 교직에 딱 한 명 봤어요. 너무너무 우울한 애. 그런 애들은 또 거짓말도 받아줘야지, 어떻게. 잘못하면 자살해. 그런 애 딱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애들을 믿고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2월, 지금 신규 선생님들 여기 오셨습니다만은 2월 달에 이걸 미리 준비해 놓아야 3월 첫날 나눠주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교과서에 딱 풀로 붙여. 교과서 앞에. 항상 너희들은 1년 내내 이렇게 이러이러한 수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노성비를 생각해요. 노성비. 노성비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노성비. 네, 노력 대비 성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노력을 기다린다, 이거. 네, 누가 받으실, 네, 박수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노력 대비, 네, 멋있어요. 네, 노력 대비 성과. 진짜 날로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 신규 선생님 여기 오셨지만, 제가 연수원에 몇 년 전에 그 대면으로 연수를 하러 가면, 그러면, 식판 들고 점심 식당에 서 있는데도 웃으셔. 너무 기쁘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아휴, 3월 2일부터 선생 하늘 텐데, 저 미소가 나올까? 유지가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선생님들을 단톡방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정말 3월에 정말 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개구리 다리 하나 잡고 현장에 내 농댕이 치워버리는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명함에 제 카톡 아이디가 있어요. 제 카톡 아이디가 뭐예요? 네. ICT 송. 여기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박수 주세요. ICT SON. 거기로, 저에게 톡 주시면, 과목별 단톡방. 예, 네, 거기다 초대를 해 드릴게요. 단톡방 중에 제일, 여기, 선생님들께 여기 요거 선물도 있고 여긴 또 오늘 받으신다 그랬고 사실은 최근에 나온 건 학부모 상담 119예요. 학부모님들이 만만치가 않아. 벌써 10년 전에 제가 캐치를 했어. 학부모님들이 이상한데? 상상을 초월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한 거예요.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원서를 수입해가지고 제가 영어 받아서 원서 3권을 수입해서 3권을 통독을 다 하고, 이미 학부모 중에는 크레이지. 어떤 분? 크레이지. 그런 분들까지 다 와. 그러면 굉장히 현명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신규 선생님들도 잘 들으세요. 무방비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 명함에서 ICT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명함에 파란색으로 된 거 있습니다. 앞에 여기 지금
장학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신규가 첫 해에 그만두는 이유 비율이 점점 늘어간다.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충남 신규 추수연수 겨울방학 때 탕여보니까 교사 소진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행운이신 거예요. 오늘 안산 여기 이 학교에 오신 분들은 행운인 거죠. 다 시달려 이것 때문에. 자, 2021년 작년 거예요. 작년 5월에 조사한 게 이렇습니다. 1위가 뭐야? 학부모입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뭐인가? 그걸 물었더니 1위 학부모 관계. 2위가 낯선 행동, 아이들의 낯선 행동. 3위, 여론은 왜 선생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 4위,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계에는 베테랑이 없어요. 뭐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일이 더 많아져. 그래서 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5위 정책변경, 6위 교직원 갈등. 1, 2, 3, 4, 5, 6.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도 괜찮죠? 저는 괜찮은데. 불편하지 않으시죠? 아주 고급 카페에 온 느낌. 자, 여기 1, 2, 3, 4, 5, 6인데요. 선생님들, 나는 뭐가 가장 어려웠다 혹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 두 손으로 일단 표시 한번 해보실까요? 1번, 6번. 네. 1번, 2, 3, 4, 5, 6. 오케이. 대한민국 교사를 다 어려워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단톡방에서 2만 명과 소통을 해요. 매일. 그 울부짖음을 알죠. 요즘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생활지도부장님들. 처음으로 생활지도부장 맡았어. 진짜 잠이 안 와가지고 우울해. 자, 준비하시고 1, 2, 3, 4, 5, 6 중에 나는 뭐가 제일 어렵다 혹은 어려울 것 같다. 준비하시고 이제 쏘세요. 시작. 쏘아보세요. 네. 서로 한번 봐주세요. 서로 보세요. 서로, 예,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2번이 좀 많아, 2번이 뭔데, 저기, 아, 애들. 2번이 많아, 여기. 2번이 제일 많아. 어떻게 해? 예, 2번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여기 하시면 돼요, 여기. 예, 그 카페, 초록색, 카페 주소에 슬래시하고 119, 여기 가시면 답을 얻으실 수가 있다. 명함에 슬래시하고 119 누르시면 돼요. 제가 왜 119를 택했을까? 아이들의 낯선 행동 때문에 학교가 어떤 상태야? 뭐가 나서 학교에? 네, 불이 났어요. 불을 끄자 이런 의미로 얻었어요. 네, 신규 선생님들도 여기 이제 여기 가셔서 반드시 이런 애들 나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거 대한민국 전국의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여기 영상도 있고요. 네. 보시면 조사의 지시를 못 알아요. 암기야 이번에 사생대에 어디로 간다. 질문 있는 사람, 저요. 선생님 사생대에 어디로 가요? 요런 놈들 꼭 있다. 그리고 수업 종이 치면 선생님 목말라요. 이런 애들 있어 없어? 있어. 이럴 때 이걸 다룰 줄 알아야 돼.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종만 치면 물 먹고 오겠다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렇게 한다. 뭐 정답이 그냥 뭐 사전처럼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네. 물통을 갖고 다니고. 네? 물통을
정답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아, 물통을 갖고 다니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요. 여름이면 저는 이게 물통을 냉장고에 찬물 넣었다가 그 물 들고 들어갑니다. 이미 마셔. 그래도 남녀 구분이니까 이건 남성용 M자, 여긴 F, 여성용. 그래도 이거 마셔. 이래 버려. 왜?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저는 좀 세게 표현하면 교사는 영악해야 한다. 교사는 착하면 안 돼.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든 이 공부하기 싫고 집에서 우울한 감정으로 학교에 왔어. 어떻게 지금 쉬고 싶어.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계기거든. 잘. 조사 앞에서 CX 그랬어. 어떻게 아시겠어요? 응? 교사 앞에서? 교사 앞에서 CX 그랬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건 상품으로 못 드려요. 제가 그때 아마존에서 수입한 거예요. 네. 스멀리스트 보이스 체인저. 세상에서 가장 적은 음성 변조기라고 무려 14,000원이나 들여서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드려. 자, 되겠죠? 그러니까 교사의 자존심 뭐 해야 되냐면 졸리면 자라. 아까 그 악령 보셨죠? 제가 수업할 때 그거 해요. 그럼 애들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 아, 이러죠. 아유, 애쓴다. 우리 웃기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시네. 이런다. 응. CX 할 때 어떻게 하실 거네. 상품. 보따리 장사라서 상품 다 드리고 가야 돼. 이건 계절 상품. 이건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면 사기 힘들어요. 제가 일부러 드리는 거야. 자, 애가 자다가 건드리면 안 돼. 자는 애들, 신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절대 애들 자는 애들 건드리시면 안 돼. 왜냐? 애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누군가가 건드리잖아? 그러면 친구인 줄 알고, 됐든 친구인 줄 알고, A씨! 그랬어. 근데 거기 누가 계셔? 거기 선생님이 계시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교권사안 랭킹 1위라는 거죠. 비몽사몽하는 아이를 건드려서 애가 친구인 줄 알고 CX하는 상황.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래서 제가 무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잠자는 애들을 굳이 깨우시려면, 사실은 깨우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수업 준비 엄청 해갖고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는데 잔다. 그건 우울한 거야. 그냥 내비둬야 돼.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내비둬 송이라고. 내비둬, 내비둬, 내비둬. 근데 굳이 깨우시려. 근데 종이 쳐도 못 깨워나, 애들이. 워낙 애들이 잠을 안 자니까 밤에. 애들이 자고 싶은 만큼 밤에 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 깨우려고 구입한 무기예요. 얘 자고 있는 애 귀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 야, 종이 쳐도 안 깨. 그럼 어떻게? 그렇다고 건드리시면 안 돼.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 건드렸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됐어요.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귀를 이렇게, 그러면 고3 애들까지도 웃어. 눈 뜨기 전에 웃어. 뽀로로 마이크 검색하시면 돼. 상품으로 줄까봐? 안 돼. 만 원이야, 이거. 자, 아니, 답이 나와야 돼. 이게 답이, 애가 자다가
이래가지고 CX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답이 나와야 첫 걸음을 뛴 거예요.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볼까요? 이걸 알면 아이들 낯선 행동 문제의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보따리 장사 보따리 다 풀고 가야 돼. 상품으로도. 근데 다 정답을 맞추셔서 어떡하지? 이걸 드릴 수가 없네. 지금처럼 못 본 척 하시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비결이 ability to ignore입니다. 못 본 척 할 수 있는 솜씨예요. ability to ignore.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애가 CX 그랬어. 근데 애들 데리고 면담해 봐요. 제가 생활지도부장 할 때 그런 건이 5~5건의 교권 사안 중에 3건이 생겼어. 나 참 물어봤어 이렇게 보더니 아 제가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거 시발과 시발 놈은 다르다는 거. 놈자 안 붙었으면 욕 아니야. 그냥 애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입에 달고 살더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셔라 못 본 척 하셔라.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119에 여기 나와. 낯선 행동을 다루는 단계적 중재 전략에서 2편, 119, 119의 2편에 가서 여기 이렇게 할텐데 이게 사실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을 제가 수입해서 번역을 다 했는데 정말 책이 좋아서 책을 내려고 그쪽 출판사하고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어. 에이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번역하면 인세가 짜. 만 원, 뭐, 한, 500원 밖에 못 받아. 에이, 알린이 죽겠다. 그냥 이렇게. 첫 번째가 뭐예요? 못 본 척 하라는 겁니다. 못 본 척. 계획된, 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네. 요 접촉 간섭은 지금은 안 돼. 특히 이성 간에 접촉해서 성, 건드렸다 그러면 대뜸 성사안으로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시고. 뒤에 쭉 한번 이렇게 살고 요 부분을 계약 전에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안 됐을 때 이렇게 이게 안 됐을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족한 학생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도와드려야 될까? 학부모님 관계에 요거 3월을 담임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담임 선생님 이제 손 비담임 선생님들은 안 들으셔도 돼. 주무셔. 담임 선생님들만 잘 들으세요. 이렇게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3번이 제일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무실에서 컨닝을 하네. 어머님, 아버님을 모셨어요. 교무실에서 담당 선생님이, 이게 되게 아드님이 수업실 안에 봤던 그 컨닝 페이퍼입니다. 이렇게 건네드렸어요. 근데 이걸 딱 깎아채더니 믿어지세요? 저는 제 눈으로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책들, 책 제목이 전적으로 이해됐던 거죠. 뭐냐? How to deal with parents who are angry, 열받은, troubled, 어려움에 처한, afraid, 두려움에 떠는 또는
just plain crazy. 어떤 부모? 그냥 미친. 이런 부모들도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집사람이 학교 유임을 이렇게 교사를 뽑는데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옵션을 둔 거야. 몇 학년 몇 학년에 민원러가 있어. 학부모가. 그래서 유임하시는 분은 그분을 전담하실 수 있는. 유임의 조건 그렇게 달라. 그 정도로. 그렇다면 이 난리법국을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거. 발생 전에 예방하자. 어떻게 예방하냐? 우선은 담임소개서를 작성하자. 담임소개서. 카페에 가시면 회원가입 안 하셔도 99%를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운영진 방침을 모르는 분들이 글을 올릴 때 회원 공개로 해놓은 게 아주 일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교수하는 아침에 돌아서 그 로그인도 일이다. 그냥 다 담임소개서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느냐 이런 내용들. 근데 이거를 안녕하세요. 제가 3월 2일 날 편지 봉투에다 담아서 그 풀 붙이지 말고. 왜 풀을 붙이면 안 되냐? 애들도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무슨 얘기 있을까? 3월 첫날은 궁금해요. 둘째 날은 가져가도 다 가정통신문이라 가방통신문이 돼. 아무도 안 봐. 어떤 내용을 쓰느냐? 자, 소통의 의지. 어려운 말씀 드리기. 그 신규 선생님들 경우에 이래요. 이제 신규라는 말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떨까요? 신규 선생님, 손 좀. 신규. 요렇게? 일곱 분? 말해야 된다? 동그라미 말하지 말아야 된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동그라미 말해야 된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 요렇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평생 신인왕이 될 수 있는 건 첫 해뿐이라도 하거든요. 저도 신인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봅니다. 부모님도 도와주시겠어요? 이건 어떨까? 왜냐하면 뻔히 다 알아. 선생님들이 신규다 얘기 안 해도, 알게 돼 있어. 그래 어떨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신문팔이 알바까지 이게 목적이 있어요. 이 글들이 그때는 IMF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학부모님들께서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시고 담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일부러 드리는 의도성을 갖고 쓴 겁니다. 그밖에 뭐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뭐 실업계약도 저쩌고. 네, 이렇게 학급운영 목표도 했고. 어쨌든 담임하거나 생활지도를 한다 보면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엄마가 애 편을 자꾸 들어주려는 유혹이 빠져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애가 더 점점 더 망가져. 애 편을 들면 들수록. 그래서 일관되게 저와 한편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를 위한 서포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 총회 아마 올해도 비대면으로 하게 된지 싶으네요. 정성껏 준비하세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3월은 정신이 한 개도 없어. 3월 교사의 봄은 화장실에서 온다. 왜?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오는데 문득 화장실 창문 밖에 뭐가 펴 있어. 개나리 꽃 피었더라. 교사님, 그러니까 3월 2일부터는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 놓으셔라. 여기 담임 속에서 준비하시고, 학부모총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명함. 카페에 가서 명함 검색하세요. 또 명함 만드는데 또 3박 4일 고민하지 마세요. 미술 선생님은 고민하셔도 돼요. 미술 선생님이시라면 명함을 딱 샘플로 제시하시고, 니네들 10년 뒤에 니네 장래에 희망을 해서 너희들도 명함만 들어봐 라고 수행평가하시면 좋지.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이런 거는 그냥 5분 만에 만들어버리자. 영어교사 찾아바꾸기. 제가 샘플로 명함 올려놨으니까. 영어교사, 국어교사로 바꾸시고, 이름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좀, 첫 해니까 그냥, 문구점에 가면 두꺼운 종이 있어요. 거기다 출력해서 애들 나눠 준비를 하셔라. 제가 명함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학부모 총회 때 와서 이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담임 선생님께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로 대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기간부터 신뢰감이 생겨서 오늘 총회가 대답했었고요. 저는 이 말 듣고 좀 놀랐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그 정식 명함도 아니었어요, 그때. 칼라로 그냥 종이 출력해서 드린 건데, 아니, 이런 종이 한 장이 부모님께 이런 느낌을 드려? 이상해. 그런데 이 느낌을 언제서 알게 됐냐? 제가 군 부모가 되고서야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 논산훈련소 하고 자대 배치를 전북 임실이라는 곳을 받은 거예요. 저는 집이 서울인데. 그런데 제가 전북 임실에 대해서 아는 게 딱 한 가지 뿐이야. 뭐? 진짜. 하,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부모를 못 본 지도 오래되고. 근데 그날 저녁에 8시쯤에 집사람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전북 임실 뭐 무슨 부대 중대장 암흑의입니다. 제가 뒤댁의 소중한 자녀인 암흑의 군을 중대원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와, 그 문자 받고 바로 집사람하고 여보 치맥하러 나가자. 나가서 두 다리 쭉 뻗고 결국 3월 2일 선생님들도 두렵지? 근데 진짜 어머니들도 두려워. 올해는 어떤 담임을 또 만날까? 근데 이러한 두려움을 한 방에 보내주었던 것이 바로 담임 속에서와 명함이더라. 이거죠. 네. 그렇게 이 두 가지만 준비하셔도 학부모님들이, 이번 담임은 좀 다르네? 응?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유의하실 때, 이 휴대폰 번호 지금 공공 휴대폰 안심폰 범위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시고, 단 우리나라는 그 담임이 거의 무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에요. 애들 수학여행도 막 2박 3일, 지금은 못 가지만, 근데 거기서 진짜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 저는 제 옆자리 여선생님이 애 데리고 수학여행 갔다가 불상사가, 불행이 벌어지고, 불행 아니에요, 사망사고가. 그럴 때 초를 다투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건 그때 초를 다투는데, 요즘 뭐가 중요하냐, 070만 스팸을 오는 게 스팸입니다. 010도 와버려. 그러면 저도 어떨 때 바쁘면 010 안 받아. 급하면 휴대폰 문자 넣겠지. 그래서
유사시에 부모님과 부모님이 나중에 근거가 되잖아. 저는 그때 전화했어요. 그때 문자 넣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 부분을 고려를 함께 해주시면 안심폰 안심폰대로 확보하시고 요즘 뭐 서비스가 꽤 많은가 봐요. 요거를 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강의 시작한 지 한 40몇 분 지난 것 같아요. 평생을 교직에 있다 보니까 40분이 좀 넘으면 이렇게 몸이 굳느냐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네, 10분 쉬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